경상북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선희 부위원장은 어려운 지역경제 현실을 감안, 민생안정을 최우선 순위에 두며 불효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삭감해 도민들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감시와 견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해 집행부에 힘을 실었습니다. 또한 경북도와 도교육청이 편성한 19조 원이 넘는 추가 경정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집행부의 핵심 정책을 날카롭게 분석하고 위원들의 의견 조성을 원만하게 이끌어냈습니다. 이외에도 소비자 물가가 급격히 상승하는 최근의 경제 위기 시그널에 대해 위기가 곧 기회라는 심정으로 민생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 교육 환경 개선과 기초학력 회복에 방점을 두고 심사해 집행부가 제출한 추경 예산안을 원안 가결하고 도정과 교육 현안 사업들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 모든 분야의 추경 효과가 빠르게 나타날 수 있도록 집행부에 힘을 실어주어 예산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잘못된 정책은 바로잡고 필요한 정책은 선제적으로 발굴해 도민의 기대에 부응함으로써 도민의 삶에 힘이 되는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어 이에 지방자치 의정부문 대상으로 선정되었습니다.